자, 2021년 수능 연계 문제, 수능 완성 16강의 1번 요약문 완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됐습니다. 요약문 완성은 그렇게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만 쓰면 그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정확한 문장에 대한 이해와 이 글에서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초점을, 포커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한 실험에서 리서처, 연구가들은 프로젝트 하면은 빛을 투사하다 이런 뜻인데, 비추다, 보여주다 이런 얘기죠. Picture that was completely out of focus까지가 목적어고, 여기 that 이하는 앞에 있는 picture의 관계사절이 되겠습니다. 꾸며주는. 자, out of focus니까 초점이 완전히 빗나간 사진을 화면에다가 비췄다 이런 얘기죠. The slide was then gradually,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was brought into sharper focus야. 점점 더 명확하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점점 더 뚜렷하게 초점이 맞춰지겠다는 얘기야. 자, participant, 참여자들은 were instructed to 하면 뭐뭐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Guess, 추측해보도록. What the picture show, 그다음에 이 사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추측해보라는 추측해보고, 이런 얘기죠. To guess야. 자, 추측해본 다음에 write it down. 한번 그 추측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고 지시를 받은 거야. 자, 근데 그 보여준 사진에는 fire hydrant, 소화전이죠. 소화전. 여러분들 그 건물 같은데 옥외나 이럴 때그 급수간에 연결된 그 불을 끄는 그 소방 설비들이 있죠. 그래서 불이 났을 때 그걸 이제 밸브를 열어서 불을 끄게 되는 그 소화전을 가리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화전을 보여주었다. 자, 근데 remarkably, 놀랍게도 individual who were the first to think they knew identity of picture. 자, 일단 여기까지를 우리가 주어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the individual이 주어고 who부터 write it down까지를 관계사절로 보고 individual이 주어고 wer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는 관계사절로 묶으면 돼. 자, 개인들, 어떤 개인이라면 처음으로다가 think 다음에 여기 자, 접속사 연결하는 대시 들어있죠. They knew identity of the picture, write it down 하면, 자, 사진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었던, 처음으로 적었던 그런 개인들이 가장 늦게 정확하게 내용 사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가장 늦게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가장 마지막에 확인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사진 무엇이다라고 정체성을 빨리 알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하는데 가장 늦게 확인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흐릿한 사진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이제 물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처음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그것을 알아냈다는 얘기죠.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자, because rather than은 뭐뭐 하기보다는 이런 뜻이죠. scratch 하면 scratch through 취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scratch. 취소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Through their initial opinion, 그들의 최초의 생각을 취소하기보다는 as 뭐뭐 했을 때 이런 얘기죠. as the image 하면 그들의 images 모습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됐을 때,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they were 그들은 점점 더그 다음에 명확하게 점점 더 분명하게 잘못됐다라는 걸자 그들이 알았을 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rather than은 뭐뭐 하기보다니까 다시 한번 하면 자 그들이 처음의 의견을 취소하기보다는 이런 얘기야. 뭐뭐 했을 때그 이미지가 점점 더 분명해졌고 그들이 점점 더 잘못됐다는 상황이 됐을 때 처음의 의견을 취소하기보다는 그들은 클링투에 과거죠. 클링투 고수하다 이런 얘기야. 그 처음의 이미지를 그대로 고수했다는 얘기야. 자신들의 최초의 의견을 그대로 고수했다. 그 이유 때문에 점점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짐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의견을 고수하다 보니까 최초의 의견을 취소를 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
그 이미지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계속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기보다는 계속 첫 번째 의견을, 최초 의견을 고수했다는 얘기죠. 자, people who were among the last to make identification.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세요. 그럼 people이 주어고, 자, people이 주어고, 그 다음에 were가 동사가 되겠죠. 자, 관계사절이고. 자, among the last to make an identification. 식별하다는 얘기죠. 식별을 했던, 가장 마지막에 식별을 했던 마지막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were more successful. 더욱더 성공적이었다. 잘 식별했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단지 뭐뭐하기 때문에. 그들의 첫 번째 선택이, 자, better chance of being right. 올바를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는 게. 그들은 늦게 선택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선택했으니까, 첫 번째 선택이라 하더라도 거의 명확해질 때 선택을 한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가장 올바른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야. 그죠? 그런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의 첫 번째 선택이 옳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올바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식별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더욱더 성공적인 그런 식별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 지문이 되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